마침내 오는 26일 많은 기대와 우려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접종이 시작되기까지 백신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개 재빠른 구매나 많은 양의 확보와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문제는 바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백신 접근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이는 비단 글로벌 정의라는 윤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기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실질적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는 지난 칼럼에서 고소득 국가가 개별 기업과 구매 계약을 맺는 백신 국가주의로 인해 국제사회가 평등한 백신 보급을 위해 고안했던 코백스 퍼실리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콜론 팬데믹 시대 백신 국가주의를 비판한다. 이처럼 백신 분배를 둘러싼 예견된 재앙에 대항하고자 지난해 10월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이사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은 인도와 함께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치료와 관련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전 지구적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유예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트립스 특정 조항 유예안, 이하 유예안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2월 3일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 참고 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세계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로 중요한 건강 결정 요인이므로 팬데믹 상황에서 지식의 독점이 아닌 공유와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콜론년은 호라살과로 서리풀 연구통 닿는 호라살과로 2020년 12월 3일자 코로나 백신 특허는 건강과 혁신을 저해한다. 10월과 12월에 연이은 트립스 이사회에서 유예하는 고소득 국가의 반대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100여 개 국가, 세계보건기구, WHO, UNAIDS 계획, UNAIDS, 국제의약품 구매기구, 유니테드를 비롯한 국제기구, 전세계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얻으며 점차 정치적 기반을 키워나가게 되었다. 해를 넘긴 유예안은 이제 4달 초 WTO 일반 이사회 논의를 앞두고 있으나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또한 혹여 유예안이 채택되더라도 전세계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백신 생산 역량을 증대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당면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이사회 결과와 별개로 어떻게 기존의 공고한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항하는 유예안이 두 국가로부터 제안되고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가운데 남아공이 유예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고 사례가 남기는 함의를 고민해본다. 에이즈 치료제를 위한 시민사회의 투쟁 1982년 남아공에는 첫 에이즈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후 1990년대 에이즈는 급속도로 확산되며 단순 질병을 넘어서 사회의 복합적인 위협이 되었고 1994년 수립된 최초의 민주정부인 넬슨 만델라 행정부에게 이는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되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1996년 WTO가 설립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트립스 협정이 체결되었다. 민주주의 전환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자유무역 체제를 적극 수용하라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남아공 또한 WTO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는 곧 트립스 협정에 의거해 모든 의약 관련 제품과 과정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90년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이즈 감염률을 보인 남아공은 국내로의 지불 가능한 치료제 보급과 국제사회의 지적재산권 체제 간의 긴장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다. 결정적 사건은 1997년 발생했다. 남아공 정부는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의약품 강제 실시와 병행 수입에 관한 법안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Control Amendment Act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 법안은 국내 공중보건 비상상황에서 보건부 장관이 강제 실시와 병행 수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이듬해 이러한 조치에 반해 39개의 초국적 제약회사와 남아공 제약협회는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이 개정안이 WTO 트립스 협정을 위배했다는 주장 위에 일명 프리토리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 기사 콜론니아는 호라살과로 경향신문 닫는 호라살과로 2001년 4월 20일자 에이즈 약사업 골리앗 꺾었다. 당시 남아공은 높은 치료제 가격으로 인해 40만 명의 에이즈 환자 중 1만 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0년까지 300만 명이 죽음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관련 기사 콜론냐는 호라살과로 시사인치 닫는 호라살과로 291호 2013년 4월 19일자 의약품 특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제약회사의 소송은 결국 국경을 넘어선 지구적인 분노와 대대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남아공의 에이즈 치료제 접근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인 치료행동 캠페인 트리트먼트 액션 캠페인 이아텍 또한 당시에 조직되었다. 택는 에이즈 환자이자 반 아파르트헤이트 활동가였던 컬리가 치료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그의 지인이자 HIV 감염인이었던 제키 아크막과 조직한 단체였다. 소수 인원이 거리에서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팜플렛을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된 이 조직은 점차 네트워크를 확장해 현재 가장 중요한 에이즈 운동단체이자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가장 성공적인 남아공 시민사회운동 사례로 남아있다. 링크 를 비롯한 전 세계 시민사회의 대규모 저항으로 2001년 마침내 이 소송은 취하되었고 같은 해 아프리카 국가, 인도, 브라질 주도로 트립스와 공중보건에 관한 도화선언, 이하도화선언이 채택됨에 따라 각국에서 건강 필요에 의해 강제 실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관련 기사 콜론냐는 호라살과로 스파트라이트 닫는 호라살과로 2020년 4월 15일자 코비드-19 패튼트 빅터리즈 프롬 HIV 파이트 아나운 모어 렐러븐트 댄 에버 그리고 남아공에서는 치료제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완화되고 제네릭 생산이 촉진됨에 따라 연간 인당 약 1만여 달러에 이르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엔타이레트로바이럴 메디신즈 에이어비즈의 가격이 하루 0. 21달러 이하까지 극적으로 하락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관련 기사 콜론냐는 호라살과로 헬스깁 닫는 호라살과로 2020년 5월 21일자 무어덴 80 에커데믹스 리서치즈 앤드 티처즈 콜란 프레지던트 레머포서 투픽스 더 패튼트로즈 치료행동 캠페인에 참여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관련 기사 콜론냐는 호라살과로 백희 시전연 12월 13일자 맨델라 언드 더 빌레이티드 라이즈 어번 에이즈 액티비스트 갈무리 의약품 접근성 운동에서 트립스 유예 제안에 이르기까지 도화 선언 후에도 지적재산권 체제에 저항하고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주장하는 남아공 시민사회의 노력은 지속되었다. 2010년에는 도화선언 10주년을 기념하며 태과 국경 없는 의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특허법을 개정하라 Fix the Patent Laws라는 대규모 캠페인을 조직하였다.
콜론 정보공유연대의 여는 호라살과로 IP 레프트 닿는 호라살과로의 남아공 특허법 개정 무력화 시키기 위한 초국적 제약 회사들의 계획, 엄밀한 심사 없이 무분별한 특허 등록이 가능해 값싼 제네릭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강제 실시와 같은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남아공 특허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이었다. 링크. 마침내 지난 2018년 초국적 제약회사의 회방에 저항한 수년간의 투쟁 끝에 캠페인은 남아공 국내의 의약품에 대한 강제 실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들은 과거 에이즈 투쟁과 현 상황 간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에서도 지적재산권 체제가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장벽이 될 것임을 수차례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가령 지난해 5월 80여 명의 남아공 학자들은 남아공 대통령에게 특허법을 개정하고 코로나19 관련 기술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10월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트립스 유예안이 그간 국제 무대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진보적 리더 역할을 해온 남아공이 글로벌 리더십을 증명하고 글로벌 남북관계를 재정의할 기회임을 강조하였다. 관련 기사 콜론리아는 호라살과로 인포 저스티스 닿는 호라살과로 2020년 10월 12일자 레터 투 프레지던트 레머포스 안허 프로포즈드 코비드 19 레이버 바이 43 사우스 애프리카 언더 인디어에 더 WTO 프로 사우스 애프리카 어필리에이티드 에커데믹스 리소처즈 언더 티처즈 특허법을 개정하라 픽스 더 패턴트 로즈 연대 시위 사진. 자기 콜론 픽스 더 패턴트 로즈 홈페이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은 남아공 정부의 응답으로 이어졌다. 남아공 정부는 전 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가 코로나19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이는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 불평등한 영향을 미침을 수차례 비판했다. 지난해 6월 트립스 비공개 이사회에서 남아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트립스 유연성 조항의 중요성과 실질적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였다. 관련 기사 콜론냐는 호라살과로 날리지 이칼러지 인터내셔널 닿는 호라살과로 2020년 5월 21일자 WTO 트립스 카운슬 인포멀 사우스 애프리카지 인터벤션 잠 코비드 19 트립스 플렉시빌리티즈 앤드 더메스틱 매뉴팩처링 커패시티 8월 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이 기술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련 기사 콜론리아는 호라살과로 비즈니스 매버릭 닿는 호라살과로 2020년 8월 13일자 SAGE WTO 엠베서더 콜즈 포어 액세스 어그리먼트 투 어플라이 투 코비드19 메디슨즈 남반구와 북반구의 지도자들은 백신이 글로벌 공공재로서 공평하게 배분되고 누구도 남겨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지금이 바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이다. 그리고 두 달 후 남아공은 트립스 유예안을 제안하였다. 요컨대 남아공 정부의 트립스 유예안은 과거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지적재산권 장벽으로 인해 경험해야 했던 수많은 피할 수 있던 죽음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항해온 시민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축적된 역량, 이를 국제사회 의제로 끌어올린 남아공 정부의 역할이 한데 모여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발표 직후 세계 시민사회의 강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역사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 남아공이 트립스 유예안 제안 배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메시지를 남긴다. 우선 남아공에서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접근권 운동 당시 형성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예고되는 문제들을 빠르게 의제화하고 정부를 압박해 국제사회 의제로 끌어올렸다. 따라서 하나의
시민사회운동은 단절된 역사로서 성패가 평가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역량을 축적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관계이다. 시민사회의 요구에 남아공 정부는 트립스 유예한 제안으로 응했다. 남아공 대통령 또한 최근 코로나19 백신 민족주의의 현실을 지적하며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하였다. 관련 기사 콜론니아는 호라살과로 더 애프리커 리포트 닫는 호라살과로 1월 28일 더 애프리커 AU 체어레머 보서 콜즈 아우트 페인플 아이러니 어브 백신 액세스 이러한 정부의 반응은 트립스 유예안 지지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수차례 성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와 대조적이다. 물론 이 글이 남아공 시민사회와 정부가 이상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기실 남아공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진보적 의제를 이끌고 있지만 정작 앞서 언급한 정책의 국내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경험에서 비롯된 이들의 주장에 우리는 여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트립스 유예안을 반대하는 고소득 국가들은 근거 없음을 주장하지만 지적재산권 체제 하위 접근성 저해가 팬데믹 영향을 장기화하고 막대한 희생을 발생시킬 것임을 뼈아픈 역사가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3월의 WTO 회의 결과에 모두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별표 참고 문헌 1, 황은 2014, 제7장 자유주제, 글로벌 보건 안보 위협과 개도국의 대응 남아공의 에이즈 치료 정책과 의약품 접근권 논쟁. 세계정치 21, 247-287 2. 데이비드 레그 언드슨 김, 에퀴터블 액세스 투 코비드-19 백신즈 코어퍼레이션 어라운드 리서치 언드 프로덕션 커패시티 이즈 크리티클 넵스넛 스페셜 리포츠 October 29, 2020 3. 그리브 2. 2011 더 트리트먼트 액션 캠페인즈 스테라글 포어 에이즈 트리트먼트 인 사우스 애프리카 코알리션 빌딩 스루 네트워크스 저널 오브 서던 애프리칸 스터디즈 37, 4, 849, 868, 4, PHM 사우스 애프리카 2020 Barriers and Enablers to Equitable Access to COVID-19 Health Technologies in South Africa, Alan T. Hume 2016 Private Patents and Public Health Changing Intellectual Property Rules for Access to Medicines 별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을 맞아 많은 언론이 해외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백신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국가별 순위표로 이어집니다. 반면 코로나19 이면에 있는 각국의 역사와 제도적 맥락, 유행 대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적 역동을 짚는 보도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여는 호라살과로 프레시안 닫는 호라살과로 과시민 건강연구소는 코로나와 글로벌 헬스워치를 통해 격주 수요일 각국이 처한 건강보장의 위기와 그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의 건강보장, 헬스 포 올을 위한 대안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